네, 빨리 합니다. 네, 키움 제8호 스펙이죠. 네, 수요 예측이 공시가 됐고요. 뭐 별다른 틀려진 건 없고, 그것보다 시장에 네, 8개 종목, 9개 종목 이상 급락 현상으로 인해서 주가 조작 이슈 때문에 떠들썩하죠, 계속. 네, 키움 8호 스펙. 네, 우선 100억짜리 규모고요. 공모 규모가 네, 2,000원은 뭐 확정됐고, 1만 원짜리 있긴 한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네, 2,000원이고요. 수요 예측 경쟁률은 21.25입니다. 네, 공모주 수수료는 없고 최약은 최소가 네, 20주고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소액 투자자들 사이에서 네, 키움증권 불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떠들썩한 얘기죠. 네, 김익래 다우 키움그룹 회장 네, 이분이 네, 20날 4월 20날 시간의 거래로 네, 블록딜을 해서 네, 140만 주를 네,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 단가가 43,450원이었고 구매로 따지면 한 600억이었죠. 근데 그냥 처분했나 뭐그 정도 기사일 수 있는데 이거를 기점을 해서 주가가 갑자기 폭락을 했다. 뭐 그런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네,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우 키움 그룹은 다우 데이터, 다우 기술, 키움 증크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블록딜 대상이 네, 모건 스탠리 창구의 외국인 투자자였다는 얘기가 있고요. 관련 기사를 좀더 찾아보니까 블록딜 물량 매수 창구는 모건 스탠리 거래 주체는 외국인으로 확인이 됐다. 할인율은 주가의 7%로 할인을 받아서 네, 시간 내로 거래가 됐고 다우데이터 쪽에서 네, 담당자가 당사자가 네, 이런 식으로 네, 키움증권에 돈이 입금된 내역 4325245로 네, 659억이 네, 입금됐다는 내용이 기사가 됐고요. 다우데이터 일별 차트를 시세를 보면은 네, 이날 43200원 정도로 네, 거래된 건 7% 할인받아서 이날 그 시간 내로 거래돼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거래량이 폭증을 한 거죠. 140만 주가 거래됐어요. 이날 실제로 거래된 거는 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건 30만 주고 나머지 140만 주가 블록딜 거래량을 플러스해서 표시가 된 거로 보여지고 네, 근데 20날 이전 거래량을 보면은 일간 거래량이 네, 뭐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이 정도밖에 안 찍힙니다. 상식적으로 네, 다우 데이터에서 네, 외국인이 샀다는 거죠. 네, 140만 주를. 네, 140만 주를 7% 받아서 네, 많이 사니까 깎아줄게. 네, 7%를 할인받아서 샀는데 하루 거래량이 20만 주, 30만 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던질려서 거래를 하려면은 가격을 내려서 거래를 해야 되고 그냥 정상적으로 거래를 시킨다 그래도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한 2주, 1주에서 최소한 7 영업일에서 한 10, 11 영업, 10 영업일 정도는 걸려야지 티안 나게 티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네, 이 정도를 매도하려고. 근데 그 다음날 거래량이 폭증을 하죠. 120만 주. 그럼 보통 때 거래량 뭐 20만 주, 30만 주 뺀다 그러면은 한 90만 주, 100만 주 정도 가량은 네, 이때 저가에 산 외국인이 네, 매도를 한 걸로 네, 보여지죠. 정확한 거는 뭐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측에서 이때 그 매도 물량이 터지는 바람에 고가에서 던져서 돈을 확보해서 주가를 떨어뜨려서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용한 게 아니냐라고 네,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상식전에서 생각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어떤 네, 증권사를 소유를 하고 있다. 근데 그 증권사 관련 주식을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판단을 할까요? 회장인데? 네, 당연히 키움증권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들한테 야, 내가 가진 회사가 네, 이 정도 됐는데 이거 왜 이런 거냐? 네, 지금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이상 거래는 없느냐? 최소한 이 정도는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매도를 하면은 당연히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준다는 건 알고 있었을 테고, 이상하게 이렇게 네, 올랐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다 그러면은 조금 이상한 거죠. 네. 뭐 일반 그냥 증권이랑 관련 없는 회사라도 이렇게 만약에 주가가 네, 10,000원 언저리에 있다가 네, 50,000원 가까이 올랐는데 이거 왜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겠죠? 네. 하여간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아요. 네. 상식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상한데? 네. 더구나 조금 더 기분이 나쁘다 그래야 되나요? 네. 소액 투자자들이, 네, 불쾌한 부분들이, 키움 증권 같은 경우에는 소액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저도 뭐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인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블록딜을 진행을 했다 그러면은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네. 주식을 꽤 오랫동안 했지만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서 있는 데서 일어나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투자자다 그러잖아요. 네, 반칙 룰을 좀 어기는 분들 굉장히 허망하죠. 네. 하여튼 이번 기회를 삼아서 불법이나 주가 조작, 잘못을 저지르는 분들을 발본색원에서 엄하게 미국처럼 한 100년, 200년 때려야 되는데 또 대강 또 흐지부지 끝나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